市区十字路口人车繁忙，一辆轿车无视灯号，直接硬闯红灯，想左转，周围驾驶不断闪避。无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빨간불 신호에 좌회전 지시등을 견 뒤 직진으로 교차로로 진입합니다. 横冲直撞，路径诡异，变换车道，还和后方计程车擦撞。事发就在南韩梨泰院闹区上周六凌晨2点51分。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. 肇事驾驶身份被起底，原来是前总统文在寅女儿文多惠喝酒后走路摇摇晃晃，还开车上路，监视器画面被媒体曝光。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비틀거리며 걸어와 주차해놓은 녹색 캐스퍼 차량에 올라탑니다. 警方到场厘清，发现文多惠的酒测值达到0.149%，超过吊销驾照0.08%的标准，被立案进行调查。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而前总统女儿却知法犯法，案件引发大众哗然。尤其文在寅在总统任期内以强打酒驾闻名。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. 南韩酒驾处罚，以文多惠的酒测值来说，可能面临1到2年徒刑，或是一颗罚金台币12到24万元，还要吊销驾照1年。 그래야 합니다. 예, 이대로 가면은 예,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 而南韩相关单位从去年开始针对酒驾采取严格惩罚措施，至今已经没收了100辆汽车，要让酒后开车肇事不再重演。TVBS 新闻怎么报道？